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혜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심수빈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네. 예, 자, 오늘 다음 주까지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네,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이제 배당락 효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뭐 전일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등 미 증시가 호조를 보였던 만큼 장중 상승 전환하며 2200포인트 선을 좀 상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좀 기관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하며 보험권 등락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 보험 등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약세를 이어갔던 반면 금일 이제 의약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의 경우 이제 금일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였던 반면 이제 기관의 경우 금융투자, 보험, 은행 등을 위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한편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오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의 순매수세와 외국인의 이제 제약, 반도체 관련 업종 위주의 순매수세로 오늘 코스닥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순매수,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참 많이 파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히려 개인 투자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 정도면 강세 아닌가요? 폭등한 거죠. 그치, 2% 넘게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쵸. 오늘 장 중에 이게 몇 포인트까지 올랐냐면요. 0.8%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이걸 감안하면 2.1% 정도 배당락이 었으니까 거의 3%. 그쵸. 폭등한 거였죠. 네. 나스닥보다 더 강했어요. 차익 매물 나오겠죠. 근데 별로 안 나와요, 지금. 나왔잖아요. 1% 빠졌잖아요, 고점대.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쭉쭉 가지고 1%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서 지금 보합권까지. 우리하고 비슷하죠? 네, 똑같네요. 예. 그러면 중국이 왜 올라갔나? 중국 그 통계청에서 그 미국 그 중국의 공업이 기업 이익 있잖아요. 네네. 산업 이익 자체를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드러나다가 이게 증가세로 전환을 했죠. 그것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비롯해서 실물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좀 부진하다. 네.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까지 급등했다 빠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국내 뭐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중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아니 테마가 IT인가요? 화웨이, 애플. 화웨이. 그러면은 미중 불안이 화웨이지. 있나요? 불안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전자정보 이런 쪽이 많이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럼 오늘도 어제 시장과 별반 다를 건 없었나요? 그쵸. 예. 그쪽이 그 전날은 많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면 오늘은 또 빠지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보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기술주하고 금융주를 제외하면 다 빠졌어요.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네. 3.4% 증가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예상치는 저는 4%였죠. 저는 기억하기 4%였어요. 근데 예. 그 미진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올랐어요. 왜? 왜 올랐냐면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비 둔화 이슈가 일부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관련돼가지고 선행 지표들이 다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3.4% 증가를 했고 3% 이상 증가했다는 게 거기다 이제 온라인 쪽이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이 4% 넘게 급등을 했고 애플이 2%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 급등 요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일일 배송이 4배 증가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뭐냐면 지난번 아마존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부진 요인 배송 일일 배송 물류. 매출 예. 비용 증가. 비용 증가. 어, 네 배나 증가했네. 그러면 큰일 났네. 근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실적 발표할 때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게 어떠한 악재성 재료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것만 찾아가는, 보는 예.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이런 장세가 무섭거든요. 이런 장세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아도 그 영향력이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 주변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애플이 2% 급등을 했어요. 2% 1.98%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요인이 그 아이폰 11, 애플워치, 에어팟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판매가 제일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스카이워크나 쿼버나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같이 좀 해줘야 같이 튀어야죠. 근데 안 그랬단 말씀이시죠? 예. 그 말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관련된 종목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전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올려서. 다른 것도 다 빠지는데. 그래서 그때 막 상당히 박탈감이 심했죠. 네.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목 장세와 차익 매물이 연말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차익 그렇죠. 실현의 그와 또 종목 장세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 확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움직이고 이쪽은 또 내리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라는 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선을 하회한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뭐 0.9% 0.9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올랐던 점에서 앞서서 점검이 됐던 것처럼 고점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잠깐 볼까요? 뭐 1.4%의 강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661.39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내외에서 움직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보실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이오주는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뭐 메지온이라든가 그 외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괜찮고요. 그 밖에 2차전지라든가 그리고 이 소부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계속 종목들이 골라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상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